안녕하세요, 허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허파비 대만 타이베이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엄청나게 맵다는 단계별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매운 거 하면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운 아이스크림이 과연 매울까? 근데 이곳이 타이베이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외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릉부릉부릉부릉. 여러분들, 아, 드디어 허팝이 이거 하나 찍으려고 대만까지 왔어. 그만큼 여러분들에 대한 컨텐츠 사랑이 남다르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고고씨. 야, 여기 캐릭터들도 있네. 안녕? 안녕? 너 허팝이 누군지 아니? 모른다고? 지금 빨리 한번 구독 판단해. 알겠지? 구독. 가봅시다. 여기 가는가? Can I buy spicy ice cream? All over flavor. Yeah. 와, 여기 보면. 0, 1, 2, 3, 4, 5, 6, 7. 한자는 허팝 읽을 줄을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닐라, 초콜릿, 그린 망고. 스트로베리, 망고, 밀크, 스트로베리. 이게 제일 매운 거라고 해요. 우와, 레벨 7. 7단계는 안에 고추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도 웬만한 거 다 잘 먹고, 특히 불닭 볶으면 엄청 잘 먹기 때문에. 불닭 볶으면 엄청 잘 먹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자.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레벨 0이 있고 레벨 2가 있고 레벨 7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레벨 2 아니면 레벨 0에다가 소스, 매운 소스를 넣어가지고 레벨 1, 3, 4, 5, 6을 만드는 거래요. 장식 같은 거 있잖아, 엿뿌려져 있는 거. 이거는 매운 게 아니고 쿠키예요. 와, 이게 매운 소스. 이게 들어가면 이제 단계가 바뀐다고 해요. 와, 오, 아마치. 예. 아이스크림 1, 2, 3, 4, 5, 6, 8개에서 한 2만원 정도 나오네요. 2만원. 아, 떨리는 순간입니다. 아, 이거 먹으려고. 아, 대만까지 왔습니다. 아. 오, 떨린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먹어볼 건데, 자, 이게 바로 0단계. 이거는 0단계고 1단계가 없대요. 그리고 바로 2단계, 3단계, 4단계. 와, 4단계가 제일 매워 보이는데 소스가 엄청 많아요. 이거 섞어서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5단계, 6단계, 7단계. 이 위에 있는 이거는 쿠키래요. 매운 게 아닌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과자야. 안 매워, 이거 안 매워. 자, 그럼 이제 먹어봐야지. 숟가락이 없구나. 숟가락 갖고 올게요. 아, 운명의 순간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날을 위해서 파비 대만까지 왔어. 그럼 지금부터 이제 가봅시다. 이거는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초코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는데? 아니, 초코 쿠키도 엄청 많아요. 야, 이거지. 야, 여러분들도. 야. 아, 좋다. 그럼 이제 2단계 아이스크림. 이 위에 있는 쿠키는 그냥 과자예요. 매운 거 아닙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섞어서 먹어야 돼.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불닭 볶음면 세 개도 먹는 허팝이. 자, 이걸 못 먹을까? 먹어봅시다. 와, 떨리는 순간입니다. 맛있는데? 여기 아이스크림의 매운맛이 아주 살짝 있는데 이거는 매운맛이 아니에요. 고추랑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 아이스크림 한 입 먹고 고추를 냄새 맡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3단계 가봅시다. 3단계부터는 매운 소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섞어서 먹어줘야 돼요. 이거는 쿠키 아이스크림 매운맛이고 단계는 3단계입니다. 아, 떨린다. 이 정도는 아직 쉽겠지.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매운 소스 많이 있는 거. 맛있는데? 매운 걸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아직 이 정도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자, 4단계 이것도 섞어서 과연 무슨 맛일 것이냐. 아, 두두두두두. 자, 먹어보자. 가보자. 맛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조금씩 고추 맛이 살짝 나는데 우리나라 그 일반 고춧가루 그 느낌이 아니고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 느껴지는 고추 있잖아요. 짭고 매운 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매운 음식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매운맛이 끝까지 가고 다 먹고 나도 입속에서 매운맛이 막 불을 뿜잖아요. 근데 이거는 매운맛이 한 1, 2초 올라오고는 사라져. 그리고 나서 안 매워요. 신기해. 그럼 이제 5단계 가봅시다. 5단계. 자,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거는 무슨 맛일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서 이제 한 숟가락 먹어볼게요. 안 매운데? 땅콩 아이스크림 자체가 허팝 스타일은 아니에요. 허팝 입맛에는 맛이 없어.
이거는 그린 망고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검은색 있잖아요. 이게 바로 매운 소스예요. 6단계이기 때문에 매운 소스를 엄청 많이 넣었거든요. 에어를 잘 비비고 섞어서. 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먹어봅시다. 너무 맛있어. 검은색 소스, 이게 매운 소스인데 한국인 입맛에는 그렇게 맵게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매다기보다 약간 따가운 느낌이에요. 혓바닥을 좀 따갑게 만드는 그런 소스인데 대만 사람들은 이걸 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 입맛에는 이게 매운 게 아니고 약간 혓바닥이 따가운 느낌이네요. 매운 아이스크림 먹는데 아이스크림은 차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맵다가도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게 중화작용을 해. 그래서 많이 맵게 안 느껴져요. 잠시만. 근데 왜 이렇게 혓바닥이 따갑지? 맵진 않아. 이거 절대 매운 건 아니야. 맛있어. 근데 혓바닥이 지금 엄청 따가워. 잠시만. 아, 혓바닥. 그럼 이제 대망의 빠밤빰. 제일 매운 거 이거 먹어봅시다. 와, 떨린다 떨린다. 여기에는 따로 소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 자체가 7단계 제일 매운 하드코어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맛은 딸기 맛이고요. 크게 한 숟가락 떠가지고. 아, 왜 이렇게 겁나지? 먹어보겠습니다. 뭐지?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매운 척 하면 안 돼. 난 할 수 있어. 딸기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고추 아이스크림이야, 이거. 매워서 안 되겠다. 맛있게 한 개 사야겠다. 아, 너무 매워서 우유 한 개 사 먹어야겠어요. 아, 맵다. 아, 땡큐. 어, 잠시만. 나 지금 우유를 사왔잖아요. 근데 우유 사오고 나니까, 이제 매운맛이 안 느껴져. 안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먹어야 되니까 준비해놓고 그럼 계속 또 먹어봅시다. 또 7단계 한번 가보자. 아니다. 혼자 먹으면 안 되지. 우리 카메라맨 한번 먹어보세요. 카메라맨 이거 먹고 카메라 찍어야 되는 거 알지? 자, 좋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우리 카메라맨. 자,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 지금 카메라 찍어야 돼. 안 돼. 카메라 찍어야 돼. 무슨 맛인 거 같아? 베트남 칠리 같아요. 베트남 칠리. 고추맛? 고추맛. 베트남 칠리 고추맛 같아요. 네. 그럼 한 번 더 먹어봅시다. 이거 먹으러 대만까지 왔는데 이걸 제대로 먹고 가줘야지. 와. 처음에 딱 입에 넣으면 0.1초 나오고 그 다음은 고추야. 딱 느낌이 아시아계 매운 고추 있잖아요. 잘게 썰어가지고. 아, 매워. 매워. 내가 대만까지 와서 매운 걸 먹고 있다. 고추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믹서기에서 섞어가지고 나온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오늘 보니까 딸기만 아니야. 이거는 고추 맛이야. 아, 매워. 잘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몇 분 지나니까 하나도 안 매워요. 이게 좀 신기한 아이스크림이네. 신기한 아이스크림이야. 그리고 여기 아이스크림만 있는 게 아니고 매운 거 엄청 많거든요. 한번 봅시다. 와, 매운 캔디인가 보다. 맞죠? 매운 초콜릿. 우와, 그리고 이건 뭐지? 혹시 이건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허팝이 중국어를 읽을 줄 몰라요. 좀비 소스. 우와, 엄청 매워 보인다. 옛날에 허팝에 했던 데스 소스도 있다. 야, 여기 매운 것만 파는 매장이었구나, 이게. 허팝이 매운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여기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여기는 매운 것만 전문으로 파는 매운 가게였어요. 진짜 매운 거 엄청 많아.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우와, 이거 뭐야? 칠리 누들. 이야, 이거 안에 작은 고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두부인 것 같은데 매운 소스가 안에 들어가 있어. 우와, 이거 색깔이 엄청 진해요. 이게 더 매운 건가 봐. 대박이다. 이야. 아, 이게 고추 피클인가 보다. 맞죠? 우와, 이거 어떻게 먹지? 피자 먹다가 느끼해서 이거 하나 딱 먹는 순간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바로 이거. 이거 우리 연구원들한테 하나 사서 선물로 줄까요? 아, 이거 매운 거 한 개 사가야겠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한테 또 선물로 좀 몇 개 사줘야겠다. 이게 매운 사탕이거든요. 자, 요거를 담아서 우리 구독자들 선물로 드릴게요. 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거 가져가자. 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 다 먹어야 돼, 알았지? 남기면 안 돼. 입속에 넣는 순간 다 먹을 때까지 빼면 안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 허팝이랑 같이 매운 거 도전합시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매운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다가 매운 거 엄청 많이 사가네. 근데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여기 이거 먹으러 엄청 많이 온대요. 그러니까 좀 뭔가 특이하고 이런 게 하나의 또 강한 상품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맨날 해외 가면은 좀 특별한 게 없었어요. 남들 가는 여행지 맨날 가고 이랬는데 이렇게 좀 특별한 경험하고 하니까 좀 좋네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진짜 매운 것만 파는 가게가 있다는 거. 대박. 땡큐.